안녕하세요, 반창고TV 진꾼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1985년에 방영된 제타건담 시리즈의 HG 모든 모델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제품들은 기동전사 제타건담에 등장하는 HG 라인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기동전사 제타건담은 1985년에 방영된 이제 건담의 후속작으로서 지온 공국군과 지구 연방군의 1년 전쟁 후 7년 후를 다룬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기동전사 제타건담에는 굉장히 많은 수많은 기체들이 나오는데요. 다행히도 HG 라인이라고 해서 하이그레이드 UC, HG UC라는 이제 어떤 제품 라인에서 이렇게 많은 기체들이 발매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안 나온 제품들이 몇 가지가 더 있긴 해요. 하지만 거의 90% 이상 이렇게 발매를 해줘서 나름 제타건담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어떤 수집 구매욕을 자극시키는 그런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이 건담의 수많은 라인 중에 RG, HG, MG 시리즈 등이 있는데 사실 이런 라인업을 구축하기에는 HG만한 시리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티탄즈하고 에우고의 전쟁에서 나오는 수많은 모비슈트만큼이나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모비슈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하나하나 제품들을 보여주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제품은 하이잭입니다. 하이잭. 이제 형식번호는 RMS106이 되겠고요. 어떤 티탄즈군의 아주 기본적인 양산형 기체가 되겠습니다. 딱 보시면은 1년 전쟁 때의 어떤 자쿠를 많이 닮았는데요. 어떤 어깨의 실드라든지 어떤 자쿠가 쓰는 자쿠 머신건 같은 이런 모습에서는 자쿠의 모습이 많이 보여요. 얼굴도 많이 비슷하고. 하지만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고 이 뒤에 있는 이런 백팩을 보시면은 어떤 지구 연방군과 지온 공국의 어떤 기술이 이렇게 믹싱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색깔 어떤 배합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자쿠스러우면서도 어떤 이제 티탄즈의 주력을 맡은 그런 기체로서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제 정면이나 이제 뒷면 같은 모습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굉장히 색깔이 깔끔하고 좋은데 이 이제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탄즈 컬러라고 하고요. 연방군이 쓰는 거는 파란색의 컬러가 또 존재합니다. 이제 티탄즈였고요. 여기 짐2입니다. 형식번호는 RMS179가 되겠고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은 짐을 잇는 짐2 라인이 되겠습니다. 사실 1년 전쟁 때 나온 짐하고는 달라진 이제 성능상으로는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머리 뒤에 이렇게 안테나가 달렸다든지 약간 요소 이렇게 어떤 디테일에 좀 포인트가 된 것 말고는 거의 짐하고 흡사합니다. 이제 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하얀색 부분이 옥색인데 반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아주 멋지게 잘 깔끔하게 표현을 해줬고요. 이제 에우고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부분이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어떤 짐2의 차이라면 차이인데 이 티탄즈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짐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짐 이제 좋아하게 생겼는데요. 이 극중에서 이제 활약 같은 건 거의 없고요. 초창기 나와가지고 어떤 아군 주인공 기체들한테 굉장히 많이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티탄즈 칼라 짐2였습니다. 자, 건담 마크2. 실질적인 RX78의 뒤를 잇는 이제 RX178의 이제 형식번호로 나오게 되는데요. 극중 초반에는 3기가 나와요. 이제 2호기, 1호기, 3호기. 탑승자는 에마신, 카크리콘, 제리드 메사. 이렇게 3명이 이제 탑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 티탄즈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에우고의 탈취가 돼서 이제 흰색으로 칠해져가지고 에우고 컬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검은색 이 건담 마크2의 이 컬러가 어떤 티탄즈스러운 색깔 굉장히 잘 표현을 하면서요. 어떤 극 중에서는 이제 신기술이 많이 접목된 그런 기체로 나오지만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에우고로 들어가서 카뮤 비단이 타면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게 되는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티탄즈 칼라 마크2였습니다. 자, 에우고 칼라 건담 마크2입니다. 이 건담 마크2는 이제 티탄즈에서 탈취를 한 이제 건담 마크2를 이렇게 흰색으로 에우고 칼라로 이렇게 칠했다고 해서 이제 에우고 이렇게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색깔 라인을 보면은 이제 정통적인 어떤 건담의 색깔을 많이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패라든지 어떤 이제 하이퍼 바주카, 빔 라이플, 그 다음에 빔 샤벨 백팩이 두 개, 굉장히 기본적인 이제 무장을 하고 있고, RX78 건담의 경우에는 이제 발칸포트가 이 두부 이 사이에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발칸포트를 따로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게 약간 다르다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건담 마크2는 차례차례 등장하는 티탄즈의 어떤 새로운 기체에 밀려가지고, 나중에는 슈퍼 건담이라고 하는, 여기 보이시나요? 이 슈퍼 건담이라고 하는 이 G디펜스하고 합체를 해서 좀 더 성능을 향상한 그런 기체도 존재합니다. 자, 마크2 배우고 버전이었습니다. RMS-099 릭 디아스라고 합니다. 이 릭 디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 컬러하고 검은색 컬러 이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검은색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아폴리하고 로베르토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이제 탑승을 하게 되고, 이 빨간색에는 이제 크와토로 바즈나, 옛날에 이제 샤아가 되겠습니다. 샤아가 이제 정체를 숨긴 크와토로 바즈나라는 이제 주인공이 타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성능은 똑같지만 이제 컬러링으로서 어떻게 차이를 두고요.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붉은 혜성의 샤의 퍼스널 컬러답게 굉장히 강렬한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릭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덩치가 굉장히 큰 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어떤 기동성도 좋고 움직임이 가벼운 그런 차세대 모빌슈트로서 등장을 하지만, 나중에 등장하는 티탄즈에 밀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구식 같은 느낌으로 이제 밀려나게 되는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릭디어스였고요. 자, 이 제품 네모입니다.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아니라 그냥 네모인데요. 형식 번호는 MSA003입니다. 역시 에우고의 주력 기체로서 어떤 짐2를 대신하는 그런 주력 기체로 나옵니다. 사실 짐2보다 약간 성능상으로 세다곤 하지만, 어떤 넘사벽 티탄즈 기체들에 의해서 야라레 메카라고 하죠. 폭죽 혹은 여러가지 이제 주인공 기체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 그런 이제 터지는 기체로 많이 나오는 그런 불쌍한 기체가 되겠습니다. 사실 짐2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포지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HG 같은 경우에는 어떤 네모의 모습을 잘 표현을 해줬고요. MG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명품 HG 같습니다. 나중에 이 네모 같은 경우에는 유니콘 버전으로 굉장히 많이 다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멋진 것 같습니다. 네모. 하지만 약한 건 약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 백식 히쿠시키 우리나라명 백인대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형식 번호는 이제 RMS-100이 되겠고요. MSN-100입니다. MSN-100이 되겠고요. 형식 번호에 이제 백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백식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극 중에서는 이제 이런 컬러로 나오게 되겠고요. 금색의 컬러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노란색에 가까운 이런 컬러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극 중에서 이제 샤의 어떤 정체를 숨긴 쿠아토로 바지나의 탑승기로도 유명한데, 사실 나중에 나오는 큐베레라든지 티탄즈의 각종 신형들에서 성능이 밀려가지고 나중에는 조금 활약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샤아가 탄다는 것만으로도 이슈가 됐고, 나중에 굉장히 많은 버전으로 재발매를 하게 되는 그런 인기 있는 기체가 되겠습니다. 자, 메타스가 되겠습니다.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미우의 여자친구인 화유일이라는 이제 여자 이제 파일럿이 타게 됐는데요. 사실 화유일이 말고도 베코아 론도라는 어떤 에우고의 어떤 파일럿도 탑승을 하게 됩니다. 형식 번호는 MSA-005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우고의 몇 안 되는 가변 기체이긴 해요. 몇 안 되는 가변 기체이긴 한데, 어떤 차세대라기보다는 좀 구세대의 가변 기체를 해서 나중에 티탄즈의 어떤 수많은 가변형 기체들한테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각종 게임에서는 어떤 지원 기체 같은 느낌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극 중에서도 완전 주력 어떤 전투라기보다는 제타 건담이나 뭐 릭디아스 같은 애들이 파괴가 됐을 때 다시 끌고 온다든지 그런 지원의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자, DJ입니다. 주인공 이제 탑승 인물은 이제 암으로 레이가 되겠고요. 이 어떤 DJ 형식 번호는 MSK-008입니다. 사실 극 중에서는 암으로 레이가 타는 걸로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어떤 등장했을 때 좀 임팩트 있는 모습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발매한 내러티브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 아무로 레이가 탄 거에서는 아주 평범한 평타적인 그런 활약을 보여주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이 DJ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카라바라고 하는 단체에서 했고요. 보시면은 얼굴은 약간 갤구고스러운 모습도 있지만은 뭐라 해야 될까요? 이런 등에 보이는 이런 인상적인 날개, 그 다음에 갤구구가 쓰는 것 같은 이 빔 나기나타 이런 모습으로는 조금 특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형식, 이 DJ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전투 이제 로봇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중력화죠. 이제 지구의 중력화에서 굉장히 움직임이 좋게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보다는 어떤 중력이 있는 지구에서 운용 어떤 기동성이 훨씬 더 좋은 그런 기체로 나오는데요. 사실 그렇게 인기는 많지 않았지만 이렇게 HG 개발 발매를 해주고요. 최근에는 RE100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MG 사이즈로도 발매를 해주었습니다. 아무로가 타는 거 말고는 그렇게 인기가 없는 걸로 알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발매를 해주는 걸로 봐서는 나름 팬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디펜서하고 마크2 합체가 된 슈퍼건담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에마신이라고 하는 티탄지에서 에우고로 투항을 한 어떤 파일럿이 탑승을 하게 되고요. 건담 마크2로는 딸리다 보니까 나중에 G디펜서라고 하는 이 기체하고 합체를 해서 어떤 이제 파괴력하고 기동성을 향상시킨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이시는 이 롱 라이플 같은 경우도 굉장히 파괴력이 세고요. 이제 극 중에서는 이 모습으로는 거의 지지를 않습니다. 거의 지지는 않지만은 이제 맨 마지막에는 에마신이라는 어떤 그 여자 주인공급 이제 파일럿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나중에 후반에선 굉장히 안정적인 활약을 하게 되는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사실 마크2 자체만으로도 멋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워업을 해준 게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슈퍼 건담이었고요. 자, 지금까지 거의 이제 에우고 이제 티탄즈에서도 조금 에우고 쪽으로 치우셨는데 이제 한번 티탄즈 칼라의 수많은 제품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 바잠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바잠. 이제 형식 번호 같은 경우에는 RMS154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티탄즈스러운 군청색의 칼라를 잘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좀 닌자 같은 표현도 어떤 그런 모습도 살짝 숨어 있는 것 같고요. 생김새가 굉장히 독특한 것 같지만 이 제품도 역시 이 기체도 야라레메카, 어떤 쫄딱으로서 크게 활약을 못하고 네모 정도의 어떤 활약을 펼치는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바잠이라는 제품의 어떤 칼라린이 굉장히 티탄즈를 대표하는 색깔 같아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기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제품. 약간 색깔이 짙은 황토색에다가 짙은 녹색이 있는 가브스레이라고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형식 번호는 RX110이 되겠고요. 탑승 파일럿은 제리드 메사와 마우아가 되겠습니다. 이 제리드 메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뮤의 라이블로서 굉장히 많은 기체를 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고성능입니다. 기동성도 굉장히 좋고 이 화력도 거의 빔포급으로 굉장히 센 화력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변형도 합니다. 이제 극 중에서는 제타 건담을 거의 파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안정적인 활약을 펼치는 아주 고성능의 기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독특하게 생긴 이 제품이 바로 함무라비입니다. 형식 번호는 RX139고요. 보시면 이렇게 가오리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좀 모비슈트라기보다는 약간 좀 생물스러운 모습인데요. 이 제품은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에우고 기체들을 괴롭힌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유명한 탑승자는 야잔 케이블이라는 굉장히 센 어떤 파일럿이 되겠고요. 야잔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뉴타입들이 어떤 난무하는 이 제타 건담의 세계에서 끝까지 살아남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파일럿이 되겠습니다. 그 파일럿이 탄 기체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고 악마적인 모습을 보였던 함무라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함무라비 같은 경우에는 제타를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몇 안 되는 기체이기도 합니다. 극 중에서도 아주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이 제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르발디 베타입니다. 제타 건담의 초창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 제품이 되겠는데요.
예, 형식 번호는 RMS117이 되겠습니다. 사실 위력적으로는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냥 네모 정도의 수준의 이제 부장이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약간 지온군의 모습도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티탄즈 같은 경우에는 지온군하고 지구 연방군의 기술 두 가지를 다 접목한 모비슈트를 많이 만들어서 나중에 굉장히 강력한 모비슈트를 많이 이제 나오게 되지만 이 가르발디 같은 경우는 비교적 초창기의 기체가 되겠습니다. 예, 파일럿은 라이라 미라 라이라라고 하는 이제 여자 이제 파일럿이 탑승을 하게 되는데 이 라이라 역시 카뮈이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비운의 어떤 기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제품 마라사이라고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마라사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승자가 제리드 메사하고 카크리콘 이제 두 명이 되겠고요. 지금 이 마라사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 중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렇게 세진 않고 어떤 네모보다 약간 센 정도? 그 정도의 이제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실 극 중에서는 이제 이렇다 할 활약은 못 보여주고 카크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크2와 함께 이제 전투를 벌이다가 대기권을 이제 강화하면서 이제 폭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좀 운이 안 좋은 기체가 되겠고요. 제리드 메사 역시 이 마라사이를 타지만 그렇게 인상적인 그런 활약은 펼치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제품하고 사자비를 많이 헷갈려 했었어요. 얼굴도 이게 뒤 장갑이 굉장히 크고 어떤 이 발 이제 다리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넓어가지고 전 좀 헷갈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 제품 갸프란이라고 하는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탑승자는 로자미아 바담하고 야잔 케이블 이제 유명한 사람은 이제 그렇게 타게 됐는데요. 극 중에서는 대기권, 그 다음에 우주 양쪽에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역시 티탄즈의 가벼운 MS답게 굉장히 강력한 어떤 화력과 기동성을 같이 보유한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카라바가 이제 우주로 도망가기 전에 굉장히 에우고 집단을 괴롭혔던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야잔이 탔을 경우에는 이 머신 밑에가 이제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약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폭발을 당하게 되는데요. 저도 굉장히 강력한 모비슈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 제품 바이아란이라고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승자가 제리드 메사가 되겠고요. 형식 번호는 RX160입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악마스럽고 좀 박지스러운 느낌이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력하에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동력과 하고 운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유니콘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서 완전 적들을 다 이렇게 무쌍 찍죠. 굉장히 적들을 다 학살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연방의 아주 멋진 강력한 기체가 되겠습니다. 팔은 가늘지만 옆에서 보이는 이런 빔차벨이라든지 빔포 같은 걸로 쏘고 아주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엄청난 기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체 역시 이제 주인공이 제리드 메사이다 보니까 이렇다 할 그런 활약은 약간 보여주지만 이제 주인공 기체들을 폭파시키지 못하는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제품 파레스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형식 번호는 PMX001이고요. 탑승자는 에우고였다가 티탄즈로 이제 배신을 때린 전향을 한 레코아 런더가 이제 탑승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그 레코아 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사의 이미지로 많이 나오지만 극 중에서 굉장히 마음, 그러니까 즉 멘탈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차한테도 많이 기대려고 하는데 에우고에서는 어떤 그 레코아 론도의 마음을 잘 보듬어 주지 못해서 티탄주로 넘어가게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배신자는 배신자입니다. 극 중에는 사실 어떤 거의 끝판왕급 최강의 기체이긴 하지만 어떤 이제 배신자로서 그렇게 최후가 좋진 않은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8개의 강력한 대함 미사일하고 양쪽에 이 더블 라이플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방패가 멋있고요. 사실 이 티탄즈의 수많은 기체 디자인 이제 마모를 나가놓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유려한 모습이라든지 옛날 이제 5스타 스토리에 등장하는 어떤 모터헤드를 닮은 듯한 그런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은 아시마라고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제 극 중에서는 브란 브루타크라고 하는 이제 티탄지 지구군에 있는 사람이 이제 탑승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UFO스러운데 이제 변신을 해가지고 아 이거 변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굉장히 완벽하게 로봇의 모습으로 이제 변형을 하게 되는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티탄즈의 어떤 가변 그거로서 지구권, 대기권 내에서 수많은 애호구를 괴롭히는 그런 머신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팔이 빠져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얼굴을 이렇게 돌려주면서 또 펴주면은 로봇이 되는 그런 건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간략하게 제가 소개만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 메사라라고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메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승자는 펩티머스 시로코 어떤 티탄지의 어떤 악의 원흉 중에 한 명이 되겠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형식 번호가 PMX-000이 되겠습니다. 이제 개발자는 펩티머스 시로코고요. 제 작중에서도 펩티머스 시로코가 타고 나옵니다. 변형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비행기로 변신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강력한 이제 모빌아마급의 운동성하고 강력한 이제 파괴력의 빔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 중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지구 대기권에서 등장해가지고 많은 애호고 부대를 격침시키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펩티무스 시로코의 어떤 데뷔 기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자, 여기 카메라 하나에 다 들어오지도 않는 바로 제타 건담에서 굉장히 유명한 바로 사이코 건담이 되겠습니다. 탑승자는 포 무라사메라고 하는 이제 강화 인간이 되겠고요. 이 사이코 건담 형식 번호는 아메렉스-009가 되겠습니다. 극 중에서는 굉장히 거대한 기체로 나오고 온몸에서 나가는 아주 강력한 확산 빈포 메가 입자포가 아주 무섭고 센 녀석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카미우가 이 포 무라사메를 이제 어떤 마음을 되돌리려고 굉장히 무수히 노력을 많이 하지만 나중에 제타 건담 대신 이제 포를 맞아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비운의 어떤 머신하고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극 중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으로 나오고 인상적인 그런 몇 안 되는 거대한 건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타 건담은 했나요? 자, 이게 제타 건담이 되겠습니다. 제타 건담 같은 경우에는 제타 건담의 주인공이 되겠고요. 아주 강력한 에우고의 가변 모빌슈트가 되겠습니다. 변신은 이렇게 웨이브라이더라는 형태로 하고요. 형식번호는 MSZ-006이 되겠습니다. 이 웨이브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대기권도 돌입할 수 있고요. 수많은 어떤 티탄지의 이 가변형 모빌슈트에 대항해서 아주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생긴 것도 굉장히 멋있고요. 샤프하면서 이 1985년도에 디자인됐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가 아주 뛰어나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카미우 비단은 이 제타에서 정신을 잃게 되지만 정신을 놓치게 되죠. 정신줄을 놓치게 되지만 나중에 이제 극장판에서는 그 정신줄을 놓치지 않고 다시 잘 되는 그런 해피엔딩의 극장판도 존재하는 그런 어떤 제타 건담의 상징적인 그런 머신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 이제 나중에는 이 에우고하고 티탄지의 세력 전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지온의 뒤를 잇는 엑시즈라는 어떤 집단이 이제 그 어부지를 얻게 돼요. 에우고하고 티탄지가 세력이 약해졌을 때 이제 단숨에 이 엑시즈, 그러니까 지온의 뒤를 잇는 엑시즈가 세력을 확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1년 뒤에는 더블 제타 건담에 어떤 싸우게 되는 그런 이제 교두보가 되는 그런 전쟁이 되겠습니다. 에우고하고 티탄지의 사이에서 이제 이간질을 하는 어떤 정치적인 착략을 굉장히 잘하는 하만칸이라고 하는 어떤 주인공이 타게 되고요. 이 제품의 이제 형식 번호 같은 경우에는 AMX-004가 되겠습니다. 이제 극 중에서는 최신형으로서 판넬이라고 하는 이 판넬들을 발사하고 굉장히 강력한 모빌슈트로 나오지만 이제 더블 제타 시대에서는 이제 구형이 되는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생김새는 어떤 이 티탄즈나 에우고 어떤 쪽에도 끼지 못하고요. 굉장히 곡선이 많고 유려한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의 그런 모빌슈트가 되겠습니다. 색깔도 독특하고요. 자, 이 제품. PMX-003-DO입니다. 이제 탑승자는 펩티머스 시로코가 되겠고요. 마지막 최종 결전에 등장하게 되는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이 기체 하면은 굉장히 뚱뚱하고 한덩치 하잖아요. 굉장히 뚱뚱하고 한덩치 하지만은 보시다시피
이 덩치와는 맞지 않게 굉장히 빠르고 기동성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숨겨진 팔도 있고요. 나중에 백식 같은 경우에는 이 디오한테 거의 반팔을 당하게 되고요. 제타도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지만 어떤 제타 건담의 사이코 정신 공격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그런 비운의 기체이기도 합니다. 이 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등발하고 이런 이제 펩티모스시로코 수많은 기체들이 나왔던 제타 건담의 어떤 끝판왕으로서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색깔은 약간 연한 이렇게 노란빛 비슷하게 되고요. 얼굴 굉장히 작지만은 등발이 엄청나서 이렇게 보기 하는 다르게 굉장히 한 덩치 안에 육중한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이 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MG 버전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디테일 업된 제품도 있기 때문에 이 디오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MG 같은 거 한번 구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말고도 이제 보리녹 사만이라든지 바운드 똑같은 제품, 그 다음에 사이코 건담 마크2가 아직 HG 라인으로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기체들도 아마 이런 HG 라인 특성상 아마 언젠가는 이렇게 발매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굉장한 명품 명작이었던 이 제타 건담의 라인을 이 정도만 모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이 제타 건담의 라인을 모아져가지고 이 제타 건담만의 어떤 그런 감동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타 건담에 등장하는 HG 라인업 기체 소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